저희는 지금 국립외교원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바로 행사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국립외교원 본관에서 행사장이 있는 외교타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립외교원장님과의 간담회 그리고 큰다 서포터즈 분들의 결과 발표회가 있는데요. 저희 함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서포터즈, KND 큰다 서포터즈 오늘 그리고 모퍼랑 서포터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국립외교원의 원장이고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그중 안에서 저희 기획협력과에서는 국립외교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과정, 대학생 과정,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에 계시는 분, 그리고 청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네 개 분야를 해서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외교부가 제공할 수 있는 외교부만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려서 교육과 홍보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서포터즈 원장님 간담회는요.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된 서포터즈 분들의 활동이 지금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남은 활동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격려 차원에서 원장님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큰다 서포터즈는 이름 그대로 큰다 국립외교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건의 개인 기사와 조별 영상 기사 이렇게 두 건을 올리는 것을 하고 있고요. 국립외교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발표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립외교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총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청소년 외교 배움터라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외교관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고등학생분들에게 외교 경험을 전달해주는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대학생 외교 연습 과정으로 한 여름 방학 동안 대학생들과 2주간 정도 교수님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청년 국제 관계 실무 과정이라고 청년분들이 직접 외교 실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총 모집해서 한 1, 2차 정도 기간을 두고 저희가 교육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지도자 과정인데요. 그거는 석박사님들 대상으로 한 11회차 정도를 두고 교육 과정인데요. 한 6개 정도의 강의를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연구와 통해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시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모파랑을 비롯한 외교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과 큰다 서포터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파랑 서포터즈 25기 김민주,
염두임입니다. 감사합니다.